안녕하세요. 미니 스탁맨입니다. 2022년 1월 12일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알려주는 10가지 권고사항과 금기사항이라는 주제로 미니 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 마이너스 1.5%, 나스닥이 마이너스 5.6%, S&P 500이 마이너스 1.7%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금리 상승세 주춤, 대형 기술주 반등했다. 그동안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었던 장기 국채금리가 이날 소폭으로 내려오면서 그간에 눌려있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기사에 보시면 몇 주간의 매도세에 따른 가벼운 반등일 수가 있다 이건. 아직 바닥권에 도달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양적 긴축 이야기가 나오기 전 시점보다는 확실하게 빠져 있는 구간이면 분명하여 저는 조금 더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주, 여행주 동반 강세. 리오프닝 관련 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나왔죠. 그리고 오미크론의 감염률이 높긴 하지만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로 코로나가 좀 어찌 보면 감기처럼 해서 종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꼭지, 파월. 인플레 잡기 위해 금리 인상 필요하다. 민첩하게 움직일 것이다. 페드의 파월이 이날 청문회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쓸수 있는 도구들을 다 사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드의 최대 목표는 바로 고용과 물가 안정 이두 가지인데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모두 예상되었던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는 모두가 던져대는 투매가 일어나고 이미 예상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파적 발언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상했던 범위 안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올라갔다. 파월이 잘 다독이니까 증시는 안심하며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시작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올랐다는 것이죠. 바로 불확실성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의 세상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그러한 주가 상승을 늘 기대해 왔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양적 긴축의 상황에서도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5,100만 원좀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유니티에 대한 비중을 열심히 매수하고 있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 포드의 경우에는 계속 올라주고 있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냥 사기에는 좀 손이 안 나가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한해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게 포드여서 픽은 참 잘했는데 비중을 많이 모시는 게 한이다. 좀더살걸 역시나 또 한번 껄무새 됩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애플 6만원, 알파벳 14만원, 메타 3만원, AMD 3만원, 엔비디아 14만원, 블록 10만원, 유니티 20만원 총 70만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예스24 경제 부분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대부분 최신간들 사이에서 유독 오래된 녀석이 보입니다. 바로 코스톨라니의 책이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이 위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새로 나온 책이고 이거는 뭐 예전에 나온 책 신간으로 리뉴얼한 거고 얘는 리뉴얼한 것도 아닌데 위에 올라와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에 미래의 창 출판사에서 번역을 한 책입니다.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이죠. 투자서로. 근데 이 예전 스테디셀러로 되어 왔던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라왔다는 건 진짜로 뭐 저처럼 저와 같이 저와 비슷하게 주식을 공부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살펴볼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중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10가지 권고사항과 10가지 금기사항입니다. 10가지 권고사항. 첫 번째, 매입 시기라고 생각되면
어느 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두 번째,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 세 번째, 모든 일이 생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반드시 인내하라. 네 번째, 확신이 있으면 강하고 고집스럽게 밀어붙여라. 다섯 번째, 유연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 여섯 번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즉시 팔아라. 일곱 번째,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트를 보고 지금이라도 역시 샀을 것인지를 검토하라. 여덟 번째, 대단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라. 아홉 번째, 계속해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역시 항상 염두에 두라. 열 번째, 자신의 주장이 옳더라도 겸손하라. 열 가지 금기사항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 추천 종목을 따르지 말며 비밀스러운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마라. 두 번째, 파는 사람이 왜 파는지 혹은 사는 사람이 왜 사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3번, 손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4. 지난 시세에 연연하지 마라. 반성하게 되네요. 5. 주식을 사놓은 뒤 언젠가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희망 속에 그 주식을 잊고 지내지 마라. 6. 시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7.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8.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9. 정치적 성향, 즉 지지나 반대에 의해 심리적 영향을 받지 마라. 10. 이익을 보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마라. 읽어보시면 이 20가지 문장 중에서 나한테 팍 하고 꽂히는 문장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 맞아, 맞아, 그랬지 라고 하면서 과거에 내 잘못된 투자 행동들도 아마 되짚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최근에 저 권고상 2번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돈을 가지고 행동하라에 많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더 빅테크를 주워 담고 싶은데 갖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모든 금액을 지금 한 번에 털어넣자니 만약에 이후의 상황이 더 최악으로 전개될 경우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뭐 그렇습니다. 총 투자 금액 대비 10에서 15%의 현금 보유는 현금도 종목이라 생각하고 항상 들고 가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요. 순간순간 주식이 세일을 외칠 때마다 돈 벌고 싶은 욕심에 막 다 때려박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또 핸드폰을 쳐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좀 자중하고 막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뭐 아직 미성숙하다는 그런 증거겠죠.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에서 월봉, 연봉으로 바라보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고 싶습니다. 희망사항이죠. 그렇게 되고 싶은데 노력을 한번 계속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